저처럼 몸이 불편하고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래도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최고인 것 같아요. 단지 사기를 당하지 않으시면. 어떤 사기 업체가 있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가장 간단한 건요. 채굴기를 저희가 위탁을 하지만 네. 이 채굴돼서 바로 들어가는 지갑이라고 하죠. 네. 그 지갑은 본인 거의 지갑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코인 지갑. 네,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채굴을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라든가 이런 거를 빼고 보내드릴게요 하면 다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비슷한데 전혀 다른 거거든요. 네. 처음 나왔을 때 작년 여름에 처음 나왔는데 그때 당시 한 200만 원에 나왔거든요. 네. 근데 한 달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벌어줬던 기계예요. 한 달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수익률이 몇 퍼센트인 거예요? 당시에는 월 100%였습니다. 1년을 치면 1200%? 저는 위탁받는 수익보다는 제 채굴기를 돌려서 버는 수익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지금 카스파 돌려서 한 달에 한 1억 정도 벌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달에 1억이요? 네네. 와. 요즘은 조금 카스파 가격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6, 7천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저저번 달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4천 정도였던 것 같고요. 코인 가격에 따라 등락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채굴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45살이고요. 60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네. 채굴장이 정확히 어떤 거 하는 곳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 채굴장은 일단 강남에 있는데요. 채굴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가상화폐 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채굴기가 있어요. 그 채굴기를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여기에서 관리하고 전기세도 누진세가 나오지 않게끔 저희가 전기를 승합을 해서 여기에서 돌려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채굴기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기 몇 대 정도 들어가 있어요? 저희는 72kg인데요. 이 조금 작게 쓰는 것들도 있고 해서 얼추 한 100대 정도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100대 정도? 네네. 근데 보시는 분들이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네. 72kg가 무슨 뜻이에요? 72kg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가정집에서 네. 전기를 쓰는 용량이 5kg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네, 일단 이 가상화폐 채굴기는 냉장고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24시간 동안 계속 켜놔야 하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그래서 전기를 좀 많이 쓸 수 있게끔 승합을 해서 올려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웬만한 PC방이라든가 이런 데보다 한 2배 정도 더 많은 전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표님은 처음에 채굴장 뭐 코인 이런 거 나왔을 때 네네. 다들 좀 안 좋게 생각했잖아요. 저도 안 좋게 생각했어요. 그러세요? 그럼 어떻게 하시다가 이거 채굴 시작하게 되셨어요? 제가 몸이 약간이 아니라 많이 살이 쪘잖아요. 제가 뇌출혈로 쓰러진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쪽이 마비 증상이 있어서 이 감각이 되게 안 좋아요. 원래는 제가 요식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와이프랑 일로 부딪히다 보니까 몸은 제가 불편한데 몸을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있을까 찾다가 채굴 쪽을 하게 되면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더라도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 채굴기를 돌리려고 시작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 좀 안 좋게 생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알고도 이렇게 진입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변에서 채굴장 시작한다고 했을 때 반응이 좀 어땠는지 궁금해요. 다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와이프도 최근 들어서 이제 제가 신규 코인 중에 카스파라는 코인이 있는데 그 코인으로 이제 돈을 좀 벌기 시작하면서 조금 인식이 바뀌었지 저희 와이프도 아직까지는 사람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분이셔서 아무래도 가족들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인식이 좋지는 않죠. 대표님은 이거 채굴장 시작하고 그전에는 요식업 하셨다고 하셨는데 취업해 보신 경험은 없으신 거예요? 전 한 번도 취업은 해본 적은 없어요. 계속 사업으로만? 네, 사업도 잠깐만 했고요. 그냥 거의 뭐 백수죠. 백수고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어디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저처럼 몸이 불편하고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래도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최고인 것 같아요. 단지 사기를 당하지 않으시면. 그 채굴에 대해서 좀 사기업체 이런 거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더라고요. 많죠. 그 어떤 사기업체가 있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가장 간단한 건요. 채굴기를 저희가 위탁을 하지만 네. 이 채굴돼서 바로 들어가는 지갑이라고 하죠. 네. 그 지갑은 본인 거의 지갑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코인 지갑. 네,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채굴을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라든가 이런 거를 빼고 보내드릴게요 하면 다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비슷한데 전혀 다른 거거든요. 일단 우리 지갑을 거쳐서 드리겠다 하면 좀 의심해 볼 만해요. 다 사기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대표님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저희는 위탁을 맡기시면 당연히 네. 위탁 맡기시는 분 지갑을 개설해서 바로 연결을 해드리죠. 그리고 아까 와이프분이 조금 못 믿어 했다가 요즘에 카스퍼로 돈을 좀 벌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네. 그 어떤 채굴기인지 좀 볼 수 있나요? 네. 여기에 보이시는 게 카스퍼 채굴기예요. 아 이게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네. 이게 지금은 큰 돈은 안 되는데요. 네. 처음 나왔을 때 작년 여름에 처음 나왔는데 그때 당시 한 200만 원에 나왔거든요. 네. 근데 한 달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벌어줬던 기계예요. 한 달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수익률이 몇 퍼센트인 거예요? 당시에는 월 100%였습니다. 1년을 치면 1200%? 아, 진짜요? 네네.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한 7, 8만 원 정도 벌어주는 것 같으니까 지금으로도 지금 가격으로 쳐도 한 연으로 치면 100% 정도 되겠네요. 월 한 10%? 연 100%요?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예금만 열심히 넣고 있거든요. 네. 예금 적금. 그거에 30, 40배? 왜냐면 코인은 지금 네. 세금이 없어요. 코인으로 수익을 내면 세금 안 내도 돼요? 네, 없습니다. 우리가 이자를 받을 때 네. 2%라고 3%라고 해도 그 받을 때 거기서 또 세금을 떼거든요. 네. 근데 코인은 지금 현재 세금이 없어요. 그럼 여기는 직원이 몇 분이에요? 저희 두 명 있습니다. 그럼 여기 오셔서 대표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뭐 이런 말 하면 좀 웃긴데 하는 일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제가 몸으로 움직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었고 채굴업이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코인값이 한번 엄청나게 폭락을 했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 전부터 시작을 하셨나요? 네 그 전부터 했었죠. 또 폭락하셨을 때 좀 어떠셨어요? 아 그때는 많이 힘들었죠. 왜냐면 저희는 그 빙하기라고 하거든요. 네. 코인값이 폭락하는 것도 폭락하는 건데 저희 채굴에서는 전기세보다 채굴에서 나오는 코인의 가치가 적을 때를 빙하기라고 해요. 아. 그러면은 전기세는 100만 원 나오는데 코인은 뭐 50만 원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다 채굴기를 끄잖아요. 그때가 제일 힘들 때예요. 그러면 코인값이 폭락했을 때 사람들이 뭐 아 거 봐라 이거 안 되는 거였다 이렇게 좀 반응이 엄청 많았어요. 단지 저희는 그때 이제 중고 채굴기가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 그때 당시에 저희는 카스파라는 코인을 채굴하게 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 카스파는 저전력 세팅이라고 해서 전기를 굉장히 적게 먹을 수 있는 코인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카스파가 금액이 올라가는 속도가 심상치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소개할 때만 해도 0.27원이던 카스파가 머지 하고 나서는 5원 정도까지 올랐었어요. 머지가 뭐예요? 머지는 이더리움이 채굴을 됐을 때는 이 채굴 쪽에서는 이더리움이 왕이었어요. 근데 이더리움이 채굴이 안 되는 코인으로 바뀌게 된 거를 머지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때까지만 해도 벌써 10배가 올랐으니까 아 이거를 채굴하면은 뭐가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대작년 여름에부터 이제 저희가 알렸는데 작년 4월 5월에 갑자기 54원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아 200배 정도가 오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채굴을 하라고 해서 돌리셨던 분들은 수익을 엄청나게 보셨죠. 그때 비웃었던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자면 일터뷰 영상 제작에 도움주시는 협력사 인터넷 가전렌탈 대리점 아정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정당에서 포장이사 이사통수까지 한 번에 가능한 거 알고 계신가요? 당일 추가 비용 절대 없는 비대면 견적에 문제 생길 시 아정당 본사 차원에서 100만원 추가 보상도 해드립니다.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한 언제든 전화해보세요. 거기다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손해인데 본사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고 최대 77만원 지원금을 설치 당일 받을 수 있습니다. 단통법 해지로 휴대폰 최대 50만원 기기값 할인 혜택까지 챙겨가세요. 최신폰 증정 구독자 이벤트도 있으니 아정당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청소까지 365일 우리 집 생활 지원금 지킴이 아정당. 근데 뭐 저도 똑같아요. 왜냐면 저는 지금 카스퍼 가격이 최근에 300원 정도까지 갔다가 현재 한 200원 정도 하는데 저도 1원에 100만 개를 팔았어요. 그럼 그 지금 갖고 있었으면 한 2억 정도 되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4배가 오른 거니까요. 0.27원에서 네. 1원이니까 4배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돈을 넣는 것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공짜로 그걸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채굴 쪽에 있다 보니까 코인은 한 번씩 펌핑을 하거든요. 갑자기 금액이 올라갈 때가 있어요. 최근에도 이제 톤코인이라는 코인도 있었거든요. 텔레그램에서 만든 코인이에요. 그것도 텔레그램에서 만들어서 10대 코인 안에 들어가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유명하지만 그것도 처음에 저희가 채굴해서 저희가 갖고 있었는데 10배 정도가 뛰었죠. 그러니까 최근에 한 번에 오르는데 한 3배가 순식간에 올라요. 그러니까 이 코인은 올라가는 그 타이밍만 잘 보시면 채굴을 해서 갖고 계시면 수익을 크게 보실 수가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지금 가치가 없더라도 가치가 없
없을 때는 수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엄청나게 나오는 수량을 갖고 있다가 펌핑이 됐을 때 팔아서 돈을 수익을 많이 보신 분들이 주위에 너무 많아요. 저는 못했어요. 물론 제가 지금도 뭐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열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카스파라는 코인을 갖고 있어요. 물론 그때도 그렇게 싸게 팔았지만 오를 때도 저는 계속 채굴을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굉장히 만족하는 게 저는 솔직히 한 달에 200만 원만 있어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말씀을 못 드리는 엄청나게 수익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저는 지금 굉장히 만족스럽게 지내고 있습니다. 대표님 지금은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 쪽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채굴기에서 해시가 지금 잘 나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해시가 뭐예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내가 이제 이 채굴기를 샀을 때 얼마 정도를 벌 수 있겠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능력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로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채굴기가 지금 정상적인 해시가 잘 나오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스리버에서 나온 채굴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카스파라는 코인 채굴기예요. 네. 지금 원래 6테라가 나오는 건데 6000기가가 나오고 있으니까 정상 해시가 잘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보통은 이게 해시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평균치로 6테라 정도를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한 10% 정도는 더 잘 나오기도 하고 더 안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요거는 엔트마이너에서 나온 이더리움 클래식 채굴기의 해시가 나오는 건데요. 요거는 지금 3.8테라 정도가 나오는 건데 마찬가지로 지금 3.8테라 이상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채굴기 한 대가 보통 네. 코인을 하루에 몇 개 정도 채굴하나요? 요것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 채굴 계산기라는 게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카스파 같은 경우에 하루에 대략적으로 한 270개 정도를 채굴을 하고 있고요. 채굴기 한 대 가격이 얼마예요? 대략적으로 요즘은 한 1100만 원 정도 1100만 원에 하루 270개 정도 채굴을 하고 달러로 치면은 지금 한 5만 원 정도 채굴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게 한 달이면 대략적으로 한 150만 원 돈 나올 것 같습니다. 150만 원? 네네. 채굴기 가격이 1100만 원인데 네. 한 달에 150만 원이면 전기세를 빼야 되니까 한 100만 원 정도 지금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0만 원? 네. 그거보다 더 높은 것도 있어요. 아니 이게 맞는 거예요? 채굴 쪽에서는요. 네. 원래 수익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 아식이라는 게 나오면서 더 높아졌고요. 대신 이 코인을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다른 코인을 채굴할 수도 없거든요. 아식이라는 게 전용 코인 채굴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하나의 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데 물론 그중에서는 두세 개 번갈아 갈 수도 있기는 한데요. 보통은 하나의 코인을 채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됐던 알박스라는 거거든요. 알레피움이라는 코인을 채굴을 하는 거고요. 보통 이제 360기가가 나온다 그러는데 요거는 네. 지금 현재는 342기가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제 알레피움이 여기 지금 7등으로 돼 있죠. 네. 채굴되는 코인인데요. 360기가라고 했을 때 하루에 약 100달러가 조금 안 되게 채굴이 되니까 100달러라고 치면 지금 1380원인데 코인 쪽은 조금 달라요, 계산이. 김프라고 하거든요. 김치 프리미엄.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 1470원, 1500원 돈이 나오는 거니까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 하루에 한 14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요게 지금 한 달에 지금 치면은 한 450만 원 정도가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레피움 채굴기는 가격이 얼마예요? 지금 한 250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500인데 네. 1년에 200%가 5000만 원을 버네요. 200%요? 네네. 그 정도 되죠. 와. 최근에 전쟁이 났었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갑자기 확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한 10% 정도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지금 이 가격에서 10% 정도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그 정도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님은 이 카스파랑 알레피움을 채굴기 몇 대를 운영하고 계세요? 카스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1등이었다가 최근에는 조금 분산해 놓긴 했었는데 지금 한 50대 정도 돌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채굴기 50대요? 네, 맞습니다. 아까 1100만 원이라 그랬는데 지금 이것만 해도 5억이 넘네요. 채굴기 가격으로는 그렇죠. 근데 제가 샀을 땐 조금 더 비쌌어요. 알레피움은 몇 대 가지고? 지금 알레피움은 한 대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네. 전 세계에서 갖고 있는 사람이 한 50명도 안 될 거예요. 아, 새로 나온 건가 보네요. 네네네. 아직 제대로 발매가 되지 않았고 시제품만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5월 초에부터 이제 전 세계로 배송되기 시작하니까요. 아직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알레피움을 먼저 이렇게 하나 사서 돌리고 계신데 2,500만 원 주고 사셨다고 했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살 때는 웃돈을 좀 많이 주고요. 네. 3,000만 원 좀 넘게 주고 샀어요. 아 그래요? 네. 처음으로 이제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좀 비싸게 주고 샀죠. 아, 또 유튜브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유튜버로서 사명을 한 거네요. 그것도 있는데요. 카스파 때도 제가 느꼈는데 이 야식 채굴이라는 건요. 제일 먼저 웃돈을 주고 사더라도 그 사람이 돈을 제일 많이 벌어요. 근데 그걸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구매를 하는 거예요? 홍콩에서 이제 제일 큰 업체가 세 군데가 네. 있어요. 비트메인이라는 회사가 제일 큰 회사고요. 그리고 지금 만든 알레피움이라는 거는 골드쉘이라는 데서 만들어요. 네. 근데 보통은 이 비트메인이라는 거대한 회사 매출이 전 세계에서 탑클래스인 엔비디아랑 거의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삼성보다도 더 큰 회사일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돈을 만들어내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니까요. 네. 근데 그 회사들이 보통 바로 직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이제 커다란 업체들 리셀러라고 하거든요. 중간 도매상이죠. 근데 그런 도매상이 저희가 생각하는 중간 도매상 수준이 아닌 엄청나게 큰 우리나라로 지금 거의 대기업 수준의 도매상들이 있어요. 매출액으로 말하자면. 근데 거기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은 회사가 있는데 그중에 한 회사랑 저희랑 같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경로가 그렇게 큰 회사면 컨택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네, 엄청 힘들어요. 일반 사람은 만나기도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이걸 뚫어낸 거예요? 일단은 이거는 제가 이게 주의사항인데 말씀을 네. 꼭 드리고 싶은 게 중국이라 그러면 되게 특이한 나라예요. 네. 어떤 분들은 되게 이제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가 하는 업체는 큰 업체예요. 근데 그 업체에 짝퉁 업체가 다섯 여섯 개가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어떤 식의 거래를 하냐면 저희가 현금을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코인을 보내야지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USDT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말로 치면 달러죠. 코인이랑 달러랑 1대1로 할 수 있는 거를 USDT라고 있는데 그거를 보내줘야지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업체의 짝퉁한테 보내면 없어져요. 증발한다고 생각하시면. 아, 돈을 못 받는 거네요. 그렇죠. 없어지죠. 몇 천만 원대의 채굴비를 돈을 보내고 못 받는 경우가 수두룩하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안전하게 좀 살려면 대표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그래도 좋은 가격대로 사기를 당하지는 않으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면 대표님 여기가 지금 채굴기가 총 몇 대 있다고 하셨죠? 한 100대 정도 있는 100대 정도? 네. 얘네들이 24시간 돌아가면서 돈을 계속 벌어다 주는 거예요. 그렇죠. 알바생 100명 돌리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그겁니다. 알바생 100명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총 매출은 혹시 실례지만 어떻게 되는지? 저희는 위탁을 받기 때문에 네. 매출액 자체는 크지 않고 제 채널에서도 한번 얘기는 했지만 저는 위탁받는 수익보다는 제 채굴기를 돌려서 버는 수익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지금 카스파 돌려서 한 달에 한 1억 정도 벌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달에 1억이요? 네네. 와... 요즘은 조금 카스파 가격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6,7천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저저번 달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4천 정도였던 것 같고요. 코인 가격에 따라 등락이 좀 있습니다. 되게 웃긴 얘기인데 2017년도에 150만 원 정도 하던 도지코인 채굴기라는 게 있어요. L3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엄청 많이 팔렸거든요. 그게 150만 원짜리가 한 달에 600만 원을 채굴을 했었어요.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그때 비트코인 반감기 끝나면서 갑자기 폭락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엄청 빠졌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그 150만 원 채굴기가 만 원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러다가 아무도 안 사고 있다가 21년도에 이제 저희 불장이 한번 있었잖아요. 코로나 때. 네, 네. 그때 다시 15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때 만 원에 다 사놓으셨던 분은 지금 엄청 떼돈을 벌었죠.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힘들어지니까 버텨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채굴기를 100대가 넘게 갖고 있었는데 그때 빙하기라고 하잖아요. 재작년 9월부터 작년 카스파 채굴기 아식 채굴기 나오기 전까지는 거의 빙하기였어요. 지금도 이 그래픽카드 채굴로는 수익이 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수익을 내는 경우는 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렴할 때 많이 채굴해서 안 팔고 가지고 계시다가 펌핑됐을 때 파시는 분이 수익을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자기가 채굴하는 금액 이 많아야지 펌핑이 됐을 때도 돈이 되시잖아요. 근데 네. 지금 당장 돈이 높아서 채산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할 때 채굴 가격도 비싸지는데 그때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죠. 오히려 채산성이 떨어졌을 때 채굴기를 샀던 사람들을 저도 바보라고 그랬어요. 작년에 E9 프로 같은 경우에 최고로 쌀 때가 거의 200만 원 후반 300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네. 그때는 한 달 돌려봐야 3만 원도 안 나오고 카스파는 50% 100% 수익이 나올 때예요. 그때 그 E9 프로를 100대씩 사시는 분들 저 바보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사과드렸어요. 내가 바보라고. 이 코인이 오르면서 채굴기 가격이 두 배로 뛰었어요.
채굴이라는 게 참 재미있어요. 저는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코인 가격에 따라서 채굴기 시세도 이렇게 변동이 있나 맞습니다. 봐요. 그래서 요번에 비트코인 가격이 105만 원 찍을 때 다른 코인들도 펌핑 엄청 했거든요. 예를 들면 그 너보스라는 코인이 있어요. 네. K7이라는 채굴기인데 그 똥값이 됐었거든요. 네. 중고가로 뭐 100만 원, 200만 원도 안 하던 게 다시 1000만 원이 됐어요. 대표님 그러면 지금 네. 계속 채굴장 여기 채굴기들 늘리고 계신 거예요? 네, 저는 제 채굴기부터 제일 먼저 늘리고 있죠. 그러면 혹시 이 채굴기 채굴장 앞으로의 전망이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저는 최종적인 목표는 타이어족이거든요. 전 동남아에 가서 좀 느긋하게 살고 싶은데 제가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족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네. 제가 일단은 몸이 불편하잖아요. 제가 네.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없어요. 몸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또 이제는 나이가 내일모레면 50이고 그런데 정말 너무 고맙게도 이 채굴기들이 제 대신 일을 해주니까 너무 네. 고마워요. 그래서 저는 계속 채굴기를 늘려갈 생각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돈으로 나중에는 가족들이랑 동남아에 가서 편하게 지내면서 여기서 나오는 돈으로 생활을 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채굴기 문의도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채굴기 문의도 좀 많이 들어오고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채굴 쪽으로 좀 많이 들어와서 그런가 그래도 많이들 채굴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아, 더 이상 사는 건 안 된다. 차라리 캐자. 그런 마음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카스파가 0.27원 하다가 200원, 300원 할 때 못 사거든요. 근데 채굴기를 사면 꾸준하게 채굴을 해주잖아요. 오를 때도 있고 지금은 카스파가 좀 떨어졌지만 떨어질 때도 계속 물타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지 않다가 다시 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펌핑 엄청 되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 되다 보니까 코인을 사시는 분들의 성향하고 채굴기를 사시는 분들의 성향이 틀리긴 한데요. 1억 천금을 노리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코인을 좀 사는 경우가 있고 그래도 좀 나는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채굴을 하면서 큰 돈은 아니더라도 한 달에 10%의 수익이 자기도 일을 안 하면서 나오는 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채굴을 맡겨주셨는데 네네. 지금 이분들 분위기는 좀 어때요? 이분들은 다 원금을 회수를 하고 다들 이제 들어오는 걸로 만족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죠. 저도 제 거 여기다 하나 놓고 싶네. 아, 빨리 하나 준비하십시오. 대표님 이렇게 앞으로의 목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하셨는데 앞으로 대표님 목표 꼭 이루어지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영상 보시는 구독자들한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 아무래도 이제 코인이라든가 채굴업이라는 게 안 좋은 사기 사건이라든가 안 좋은 일들이랑 많이 연관이 되다 보니까 특히 또 많이 올랐을 때 사신 분들 파산을 했다 안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뉴스에서는 잘 돼서 돈을 엄청 벌었다라는 얘기보다는 안 좋은 얘기가 많다 보니까 좋은 이미지는 아닌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만큼 진짜 건강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건강하게 자기가 일한 만큼의 종기세를 내고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코인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상한 업체랑만 연관되지 마시고 정말 괜찮은 업체를 선택하셔서 채굴기를 사셔서 채굴을 큰 돈은 아니더라도 절대 안 되는 거는 대출받아서 하시거나 이러시면 안 되고 없어도 된다 생각하시는 돈 정도로만 채굴을 하시면 정말 가게에 크게 도움이 되거나 또는 자기 충분한 용돈이라든가 또는 투자의 금액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일하는 것보다 더 큰 돈을 벌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잘 명심하셔서 투자가 되셨건 채굴을 하시던 올 한 해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으니까 다들 채굴이든 코인이든 투자하시던 다들 성공하셔서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화이팅! 감사합니다.